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서클과 있는 데서 공부하다 보면 무심해 있어라 하고 무심해 있다 보면 자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럼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아는 분들은 어떤가? 저절로 항문 미소가 나오면서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애꼬리 저절로 올라가겠죠. 삶은 어떻게 살까요? 자신이 빛이라는 걸 알았단 말은 곧 보이는 모두가 빛 아는 게 없다 소리니까 오직 뭐 빛의 역할을 하는 거야. 빛은 뭐요?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야. 오직 자신을 비추는데 빛나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빛이 뭐냐? 상대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신이 더욱더 빛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상대를 빛나게 하는 삶, 이게 자신이 빛인 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럼 상대를 어떻게 빛나야 할까요? 상대의 덕분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아우 덕분이에요. 언니 덕분이에요. 하면서 항상 상대의 덕분이라고 하면 상대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이 빛나게 사는 삶이다. 자, 빛인 줄 안 사람이 어떻게 산다고? 상대를 빛나게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자신이 더 빛나게 되는 거. 빛은 빛나게 하는 게 역할이라는 거죠. 빛의 역할. 잘 아셨죠? 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